유닛이 처음에는 둘다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때 문무들이 미친 듯 좋아할 수도 있어. 완전 열광. 망원플러스 컴백 언제 하냐? 고시예요, 여러분들. 고시입니다. 기사도 났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진짜 우리 무무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담았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진짜 그냥 저희 둘다 무무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것 같아요. 이번에 유닛 또 진짜 저희 둘이서 거의 둘이 정말 정말 많이 참여를 한것 같아요. 앨범부터 뮤비, 내용, 막 의상.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망원플러스에서 리더가 또 솔라 언니잖아요. 용서 언니인데 용서 언니가 고생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거의 프로듀서였어요. 거의 뭐 디렉터. 저는 이제 언니가 이끌어준 대로 잘 갔죠. 정말 만족,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빨리, 빨리 들려주고 싶고.